안녕하십니까. 지금 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영혼의 목자 네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영혼을 위한 목자로서 예수님 자신에 관해서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간곡히 아가페의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즉 영혼을 위한 목회를 하려면 아가페의 사랑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네 번째 영혼의 목자 지금 강의 시간에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가장 잘 이해하고 충실히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의 행렬에 동참해서 십자가의 그 사건까지도 십자가 밑에서 체험했고 그리고 나서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서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장례 지낼 때 그 자리에 함께 했고 그 다음에는 사흘 만에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 그리고 예수님의 매장되었던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이 비었다고 하는 소식을 사도들에게 전해준 그러한 한 여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그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한 여성 그것은 막달레나 출신의 마리아입니다. 옛날에 유태인들 그 여성 중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여러 명인데 그 중에서 막달레나 출신의 마리아입니다. 막달레나라고 하는 것은 그 갈릴리 해변가에 약 북서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서 출생한 마리아라는 여자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열두 사도들을 택하시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굉장히 그 명철하게 이해했고 매우 그 두뇌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이 경제력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제적으로 자기 독자적으로 지원하고 그랬던 여성입니다. 그 마리아 막달라, 즉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의 마리아. 이것이 그 라틴 말로는 막달레네 마리아, 마리아 막달레네. 그러면 이 영혼의 목자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영혼의 목자 역할을 담당했던 것은 여자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이기 이전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여성의 신분으로서 당시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남성들과 상당한 라이벌의 그 입장에 있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멀리하소서, 자주 만나지 마소서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 간청하기도 했습니다. 즉 그 예수님의 열두 제자 남자들입니다. 다 그 남성들의 예수님의 제자 들이 모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명의 여자, 그때도 적어도 한 7, 8명의 예수님을 따르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살로메라는 여성도 있었고 마르타라는 여성도 있었고 또 베타니의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도 있었고 마리아가 여러 명 있었습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어머니도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즉
마리아 막달레네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 앞에 사진을 제가 제시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그 막달라 마리아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마리아가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을 때 가까이 오지 마라. 나는 영적인 몸을 지녔다. 이래서 가까이 와서 몸을 만지는 걸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그때 그 장면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모르긴 하지만은 막달라 마리아가 상당한 미인이었고 또 여성으로서의 그 상당한 그 지위에 있었는데 경제적으로도 부유했고 또 머리가 좋아서 지적 수준도 높았던 여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성이지만은 그 모세 오경 토라를 비롯한 선지자의 글 이런 것으로서 상당 수준의 그때 당시에는 그 공부한 지적인 여성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사실은 열두 사도들 남자들 사도들보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가까이 동행했습니다. 모르긴 하지만 제 추측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향하실 때 많은 여성들이 뒤따랐다고 했는데 틀림없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여성들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가시는 그 뒤를 따라서 골고다 갈보리 정상까지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서 세워졌을 때 그 아래서 대성통곡하면서 십자가를 안고 슬퍼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기름을 바르고 아리마다 요셉에 준비된 무덤의 장사 지내는 그 자리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함께 하였고 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사흘 후에 부활하신 그 빈 무덤을 발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했던 첫 번 그 사람으로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제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세인트라고 성녀라고 그렇게 추앙하고 그리고 사도들 중에 사도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으로서 남성을 많이 있었지만 열두 사도가 있었지만은 그 전에 여자로서 이미 예수님의 제자의 입장에 있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영혼의 목자 예수님께서 그 친히 목회를 하셨습니다. 많은 그 불운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병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고 또 많은 남성과 여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오병 이어의 기적이 기록된 마가복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타났는데 마치도 목자 잃은 양떼처럼 보여서 불쌍히 여기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하루 종일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그래서 무리가 점점 많아지고 4천명, 5천명이 되었을 때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그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 그리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자리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함께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가르침, 성공적으로 예수님께서 사회를 개혁하고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이 잘못된 이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형상, 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모습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많은 가르침과
비유의 말씀으로 한 개인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회를 완전히 변혁시키는 그러한 양상이 드러나서 밀란이 날까 두려워하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당시의 유태인들의 그 지도자층에서 예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책 잡아서 그것을 법적으로 박해를 가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이런 모든 그 분위기에 한 여성이 빠지지 않고 그 분위기에 동참하였다. 이 여성이 곧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막달레인의 마리아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결혼해서 예수님의 아내였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딸을 낳아서 사라라고 하는 딸을 낳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피였다. 그것은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그런 소설에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또 실제로 프랑스의 백생 프로방스에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후손들이 살아서 메로빙가라는 귀족 가문을 형성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으나 역사적으로 증명은 되지 아니하는 추측과 에피소드와 지어낸 이야기와 이런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가 지적으로 높은 수준에 달한 그런 교양 있는 여성이었고 또 나름대로 경제력도 있었고 그리고 매우 그 영리하기 영특한 관계로 예수님의 높은 수준의 가르침을 굉장히 그 깊이 이해하였고 또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데서 따르고 예수님의 고난의 모든 그러한 행적에 동참하였습니다. 즉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향하는 그 예수님의 길에 함께했고 또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그 밑에서 한없이 슬퍼서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는 십자가로부터 희유해를 내려서 아리마다 요셉의 장례 지낼 때에도 함께하였고 그 다음에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의 그 유해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준비해가지고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을 보고 문이 활짝 열려있고 놀라서 당황하고 있을 때 뒤에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돌아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보았고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사도들에게 전파한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그는 오늘날 사도 중에 사도라 이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하지만은 그 베드로나 바울 이전에 영적인 목회를 실천에 옮겼던 그러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주변에 아는 여자친구들이 많았고 또 막달라 마리아를 따르는 또 존경하는 남자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아주 머리가 두뇌가 영특해서 예수님의 깊은 가르침을 아주 쉽게 이해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스스로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목회 활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다음으로 영적인 목자가 된 사람 이것은 베드로나 바울 이전에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서 공관복음서 즉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서에 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요한복음에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사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매춘부였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도 전해옵니다. 그 옛날에 교황을 지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를 아주 폄하하고 아주 천한 여자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당시에 그 남성들 위주 사회에서 예수님의 사도들이 전부 남성들이었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남성들인데, 그 여성에서 아주 탁월하고 실력 있고 능력이 많았던 막달라 마리아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남자들의 분위기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폄하하는 것이 시작되어서 매춘부였다 하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그런 이야기도 유포해서 교회사에서 막달라 마리아의 지위를 상당히 낮추기 위한 이런 것으로서 남성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 속에서 예수님과 여성들과의 관계, 그때 당시 소위 그 양성, 여성과 남성에 대한 동등한 위치에서의 예수님의 복음 전파, 또 남자들의 그 제자, 열두 제자들이 택해지기 이전에 이미 막달라 마리아와 그 주변에 막달라 마리아와 알고 있던 여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7~8명, 이름들이 복음서에 거론되는데 수십 명이었을 거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신세를 지고 병 간호와 병을 치료를 받아서 낫고 그랬던 여성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성들이 다 막달라 마리아의 그 가르침에 추종하고 나름대로 막달라 마리아는 그 여성들에게 어떤 영적인 목회를 하지 않았겠나, 전 그렇게 추측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영적인 영혼의 목자, 영적인 목회자로서 예수님 자신과 그 다음에는 베드로나 바울이나 사도들의 그 이전에 이미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영적 목회를 한 사람, 즉 영혼의 목자 역할을 담당했던 그러한 인물이 아니었는가, 이러한 생각과 함께 네 번째 영적 영혼의 목자, 즉 영적으로 목회한 그러한 사람을 한 여성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그 여성과 남성의 그 사회적인 위치를 동등하게 보았다. 엄밀히 따지면은 남성들의 제자들보다는 예수님께서 먼저 여성들을,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한 주변에 있는 여성들을 그 열두 제자 이상으로 가깝게 만났고, 또 제자로 생각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많은 기록이 없지만은 그 전에 오는 바에 의하면 그 나그 하마디의 그 고대 문헌들 소장된 것을 거기에서 그 발견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막달라 마리아의 복음서라고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많은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막달라 마리아가 이런 복음서를 기록했겠느냐? 그러지만은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는 막달라 마리아의 지적인 수준이 높았고, 또 당시에 여성으로서는 상당한 경제력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활동에 아주 초기에 있어서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한 여성, 그 자기 주변에 또 여성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열두 사도가 선택돼서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를 택해서 그 업적을
행하시기 이전에 이미 막달라 마리아와 그 주변의 여성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와 선교 활동과 그 영혼의 목자의 일을 시작하시지 않았겠는가. 그것을 가까이에서 보고 가까이에서 이해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그 영혼의 목자 역할을 그대로 담당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주로 여성들에게 영적인 목회, 즉 영혼의 목자로서 영적 목회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